자, 오늘은 4070Ti 외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스트릭스 요 제품부터 볼 건데요. 백풀 디자인은 똑같습니다. 8090급과 동일하고요. 측면 디자인도 동일합니다. 전면 디자인도 똑같네요.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80에 쿨링 솔루션을 70에 그대로 꽂았나 싶을 정도 동일합니다. 혹시나 해서 두께를 확인해 봤는데요. 이 밑에 거는 갤럭시 4080인데, 4080하고 4070Ti하고 두께 차이도 뭐 짜도로 있다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별 차이가 없네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스트릭스는 충분히 좋은 쿨링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은 컬러풀의 토마크입니다. 백풀 디자인 동일합니다. 기존 제품들 8090급이랑 동일하고요. 측면 디자인 동일합니다. 바뀐 게 없어요. 그렇죠. 전면 디자인은요? 전면 디자인도 동일합니다. 뭐큰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자, 두께 4080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왠지 조금 얇은 것 같기도 하고, 여튼 뭐큰 차이는 안나 보이지만 두께 자체는 약간 얇아 보인다. 맞죠? 뭐 그러면 갤럭시 거 보면 확실하겠죠. 이번엔 갤럭시 4070 Ti SG 제품입니다. 참고로 갤럭시는 요게 이제는 제일 막내 라인업이 아니에요. ST라는 제품이 또 따로 나옵니다. 자, 보시다시피 측면 디자인, 이게 70Ti고요. 이게 80인데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백풀 디자인 동일합니다. 차이점이 없어요. 그래서 4080하고 한번 같이 놓고 비교를 해봅시다. 좀 미묘하게 다른 것 같긴 한데 아닌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여러분, 차이점 느끼겠습니까? 70이 조금 더 작은 것 같긴 하다. 맞죠? 길이를 딱 맞춰서 붙여봐도 70이 좀더 짧네요. 높이는요? 아, 높이는 똑같습니다. 높이는 똑같고, 두께감도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이거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3슬러 여기서 끝나는데 여기는 조금 넘게 튀어나오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봤을 때 4070Ti의 길이는 동일하거나 조금 더 짧고 두께도 80보다 얇습니다. 이거는 기가바이트 이글입니다. 백풀 차이 좀잘 모르겠죠. 사이드 약간 얇아진 것 같아 보이는데 기분 탓인가? 전면, 자, 차이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맞죠? 근데 막상 들고 와서 갖다 대보면은 4070Ti들의 두께가 대체적으로 길이와 두께가 조금 더 얇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하지만 전력 소비는 확연히 줄었기 때문에 쿨링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관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하세요. 평안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엠바고 날짜를 잘못 아는 바람에 제 영상이 좀 늦게 올라갔습니다. 4070Ti의 엠바고가 저는 5일 11시로 알고 있었는데, 좀 전에 알려주시더라고요. 밤 12시가 지나서, 미디어랑 똑같단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늦게 올라가는데요. 일단, 늦게 올라가는 만큼 저는 4종 제품 비교를 가져왔으니까, 스킵하지 마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4090, 4080, 4070Ti의 성능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돈을 더 주고라도 80이나 90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40, 70Ti가 가성비가 좋은 게 맞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죠. 뭐, 그리고 기존 제품에 가장 많이 팔린 하이엔드가 3080 10기가죠. 요거랑 비교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기존 제품이 어떤 제품이랑 성능이 비슷한지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UHD 해상도, 4K 해상도로 진행한 걸 한번 볼게요. 일부러 고사양 게임만 뽑아놨는데요. UHD에 고사양 게임을 하게 된다면 이 그래픽 카드의 제대로 된 성능 차이를 확실하게 볼수 있습니다. 자, 1% 프레임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평균 프레임부터 보겠습니다. 그래픽 카드 최대 성능을 보는 건 평균 프레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3080이 67.3프레임밖에 안 나옵니다. 이걸 3090 갔을 때 대충 70, 한 3, 4프레임 나오거든요. 3090은 Ti 가야 한 78, 9프레임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3080을 100% 성능 잡았을 때는 무려 17%나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게 상급인 거를 감안했을 때는 하급 3080이랑 비교했을 때는 거의 120% 가까이 성능이 높을 것입니다. 자, 그거는 뭐랑 비슷합니까? 3090Ti와 매우 흡사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4070Ti는 3090Ti와 성능이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조금 처지거나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3080하고는 얼마나 차이 나는데? 3080하고는 꽤나 차이가 납니다. 3080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한 20에서 21% 정도 4070Ti보다 높습니다. 아마 K사존 벤치랑 저랑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4090 같은 경우에는 뭐 압도적으로 좋죠. 한 70% 이상 성능이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70Ti, 8090 간의 격차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4070Ti의 출시가는 대략 120에서 125 정도가 가장 저렴한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랬을 때1% 성능을 내기 위한 비용은 얼마 정도 될까요? 대충 나누기 하면 되겠죠. 117 나누기 125만 정도 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10,000원당 1%의 성능이 안 나오죠? 0.96% 정도 나옵니다. 10,000원당. 위에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149 나누기 170만이면요. 10,000원당 0.88% 정도 나오고요. 위에는, 그 위에 4090은 199 나누기 245만이면 10,000원당 0.81%의 성능이 나오는 겁니다. 예, 가성비로 보자면은 4070Ti가 분명히 4080이나 4090보다는 좋습니다. 다만, 기존 3070Ti가 약 80만 원 정도에 출시된 걸 생각하자면 80만 원 초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한 방에 한 40만 원 가까이 오른 거는 솔직히 너무 크게 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의 50% 비용이 추가가 됐으니까요. 성능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다고 말씀드릴게요. 4070Ti 성능은 충분히 괜찮은 거 보여줄 수 있었어요. 기존에 3080, 3070, 3070Ti, 3090, 3090Ti, 3080Ti 싹다 정리해버리는 제품으로 나온 거죠. 성능적으로 봤으면요. 그렇기 때문에 뭐3080 보시던 분들이 이걸 사면은 분명히 메리트는 있습니다. 혹은 3080Ti 정도 보신 분들이 이걸 사면 분명히 메리트가 있어요. 3070Ti 사려고 하시는 분도 돈 조금 더 보태서 이거 사는 게 분명히 가성비가 더 좋을 겁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가격이 다소 높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70급이라고 보기에는 좀 비싼 가격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 AMD 살까요? 뭐 어차피 엔비디아 제품 사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비싸다고 어필을 한들 저 가격대에 저 성능에는 대처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4070Ti를 꽤나 구매하실 것 같습니다. 자, QHD 들어가면 어떨까요? 이 제품은 QHD에 가장 적합한 제품이라 생각해요. 제가 13700K에서 6400 정도 램오버 하고 4070Ti를 QHD로 돌렸을 때 메트로 SDOX 같이 엄청 고사양 게임 빼고는 대부분 100프레임 이상 뽑아줬습니다. 이러면 QHD 144 모니터 가지고 계신다고요? 4070Ti가 좋은 선택이 되실 겁니다. 4K에서는 100프레임은 뭐커녕 50프레임도 안 나오는 게임도 있었으니까 여기서는 좀 사실 4K에 쓰기에는 좀 부족하다. 트리플 A급 게임 4K로 상업 쓰기는 힘들다. 하지만 QHD 144에서는 상업으로 잘 돌아간다. 여러분이 요새 FHD보다 QHD 모니터 사용 빈도가 구매가 늘어나는 추세로 보이는데요. 그런 분들이 13600K랑
4070Ti를 쓰신다면 정말 좋은 성능을 보여줄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12600K나 12500, 12300 어떤데요? 라고 말씀하실 텐데, 아주 초고사양 게임 하는 거 아닌 이상은 13600K 가는 만큼 한 4, 5% 프레임이 잘 나오거든요? 최소 프레임은 그보다 더 크게 차이 날 수도 있고요. 여러분한테 13600K와 4070Ti는 좋은 용어의 단짝이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이제 또 성능 격차가 좀 줄어드나요? 생각보다 별로 안 줄어들죠. 그냥 여전히 뭐 90하고 80은 급 차이가 있고, 80하고 70Ti도 급 차이가 있고, 3080하고 4070Ti도 급 차이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QHD 정도 쯤 되면은 80이나 70Ti는 거의 최대 성능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거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죠. 그리고 전선비에 대해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3080의 평균 전선비는 340에서 360W 정도 쓰기 때문에 꽤나 전력 소비량이 높다고 볼 수가 있었겠죠. 근데 4070Ti는 대체적으로 250에서 300W 사이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80보다 훨씬 적은 전력 소비량을 보이고 더 높은 성능, 90Ti급의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분명히 전선비는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다만 4080하고 비교했을 때는 전선비는 뭐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4080이 뭐20몇 프로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27%? 25%? 이 정도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전력 소비량이 고작 30, 40밖에 다안 먹거든요. 어쨌든, 4070Ti는 꽤나 괜찮은 전선비를 가지고 있고, 덕분에 쿨링 솔루션이 조금 축소가 되었습니다. 4080하고 거의 똑같이 나온 애도 있긴 한데요, 스틱스처럼. 대부분 제품, 뭐, 이글이라든지, 아니면은, 갤럭시 S7라든지, 이런 거는 4080 대비 쿨링 솔루션이 좀 작아졌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온도에 문제가 있진 않았어요. 그거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프레시디에서는 어떤가요? 4070Ti가 좀 과한 느낌이 들죠? 200프레임 막 나옵니다. 진짜 초고사양 게임은 뭐 100프레임 나오긴 하는데, 대부분 게임에서 150에서 200프레임 정도 나오기 때문에, 70Ti를 프레시디에 쓰기에는 좀 아까운 느낌이 든다. 여러분, FHD 모니터를 쓰고 계신다면 그냥 3060Ti 정도에서 멈추는 게 가성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딱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4K 환경에서, 최대 성능을 보여주는 환경에서 4070Ti는 3090과 3090Ti 사이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3090Ti에 훨씬 가까운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최고급 플래그십 모델에 준하는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전선비도 충분히 좋았고, 가격도 120만 원대 정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뭐 3090Ti랑 비교하면 훨씬 저렴한 가격에 출시가 된 거죠. 하지만 전세대 3070Ti가 80만 원 초반에 출시됐던 걸 생각한다면 다소 높은 가격에 출시되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다 인정하는 진실이 될 겁니다. 요새 엔비디아 글카의 가격이 급격히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는데요. 이러다가 4060도 거의 80만 원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 4070Ti 리뷰였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는 게 아니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4종 제품 테스트했잖아요. 앞에 보셨겠지만. 자, 요런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게임 돌리면서 온도 일일이 체크하고 평균 온도와 평균 소음을 여기에 정리를 해뒀습니다. 보시면은 온도는 기가바이트 이글이 제일 낮았어요. 근데 소음이 이글이 제일 높아요. 이거는 고부하 때도 그렇고 게이밍 시에도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기가바이트 이글은 다소 높은 펜 속도를 적용시킨 제품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펜 커브를 조금 더 부드럽게 조절해 주시면은 밸런스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콤팩트하고 그 케이스 내부 쿨링이 대체적으로 좀안 좋은 케이스에 쓰실 때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죠. 소음은 증가하겠지만 이렇게 과하게 쿨링을 해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세팅을 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쓸만한 제품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온도 그냥 뭐 쏘쏘 뭐 제일 높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또 문제 있는 온도도 아니에요. 69도까지 간다 해도 문제 있는 온도 아닙니다. 제가 실내 온도 여러분 뭐 온도계 보셨으면 알겠지만 27도 정도에서 테스트했거든요. 여러분 케이스에 들어간다고 해봤자 70도 초중반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온도면 문제 될건 없고 소음은 평균치 정도 되겠네요. 46 정도면. 그래서 전원부든 뭐 온도든 소음이든 그냥 평타 쏘쏘쏘쏘. 다만 전력 소비량이 다소 하급 제품 치고는 높았던 것 같습니다. 뭐 AS는 갤럭시면은 두말 나위 없이 좋으니까
무난 AS와 성능 생각하고 갤러시 제품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토마크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성능이 강, 아니, 저렴한 가격이 강점이 되겠죠. 이거 안 나와도 뻔합니다. 왜? 4080에서도 제일 쌌던 게 토마호크였거든요. 그래서 가격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했고요. 다소 온도는 나머지 제품 비해서 높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실내 온도 27도에서 69도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케이스에 넣는다 쳐도 실내 온도 보통 24도에서 20도 사이일 테니까,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온도고, 소음 같은 경우에도 47대 11 정도면 그리 거슬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사용할 만한 제품이라 봅니다. 물론, 저렴하게 나올 게 예상되는 만큼 전원부 품질이나 평균 성능이 약간 낮아 보이는 건 아쉬울 수 있겠지만 그만큼 전력 소비량도 적고요. 싸게 살수 있다면 무난하게 쓸수 있는 제품이 될것 같아요. 마지막은 스틱스인데요. 제가 테스트한 4종 중에서 유일하게 상급 제품이죠. 얘는 당연히 성능이 높게 나옵니다. 상급인데 성능이 낮게 나오면 이상하죠. 그리고 소음도 얘가 4080하고 쿨링 솔루션이 거의 비슷했었어요. 뜨다가 확인했을 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소음도 충분히 낮았습니다. 온도 높임균치, 소음은 제일 낮은 수치, 성능은 제일 잘 나오고, 전원 품질도 제일 좋았습니다. 전력 소비량도 상급치고는 전원부가 튼튼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요새 ASP가 좀안 좋아서 점수가 까지긴 했지만, 가격을 빼고는 스틱스는 딱히 약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아수스 제품군은 대부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게 큰 약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종합평가는 어떻게 될까요? 온도를 봤을 때는 어느 제품 쓰든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내가 쿨링이 다소 떨어지는 케이스 쓴다 그러면은 깃바 이글, 소음 좀 감수하고 쓸만할 것이다. 내가 좀 고비용 주고 성능이 높은 걸 원하시면 스틱스 같은 거, 이런, 아니, 슈프림도 나온다면 그것도 당연히 성능이 좋을 거예요. 이런 상급 제품 쓰면은 뭐 티가 날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높은 프레임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그만큼 소음도 잘 잡더라. 나머지 하급들도 그냥 봤을 때는 이 정도 온도면은 인케이스에서 80도까지 찍을 일이 없기 때문에 쿨링에서는 태클 걸게 전혀 없고, 그리고 전력 소비량도 이 정도면은 750W 골드면은 충분히 진짜 남을 정도, 떡을 치고 남을 정도 여유 있기 때문에 4070 Ti도 사실상 뭐 제품을 크게 가려서 쓸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메이저 회사의 제품들이면은 어느 거 쓰시든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가격과 AS를 신경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프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밸런스가 좋아 보이는 거는 갤럭시랑 스틱스 제품이 밸런스가 좀 좋아 보이긴 한데, 사실 여기에 원래 전력 소비량이 아니라 가격 지표가 들어가 있었죠. 아직까지 가격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제가 가격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거까지 포함이 된, 뭐, 한 7종, 8종, 4070 Ti 비교를 또 한번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참고로, 전원부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미리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일일이 다 찍어 봤습니다. 여러분한테 굳이 보여주면서 제가 설명 안 했는데, 자, 이런 식, 이걸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제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고, 제가 스틱스는 지금 70A로 적어놓긴 했는데, 이거 아직까지, 인피니온 회사 들어가도 스펙이 제대로 안 나와서, 스틱스 제품만 전원부 품질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70A 예측이에요. 나머지는 근데, 그 데이터시터가 충분히 공개가 돼 있는 제품들이라서, 제가 적어놓은 요 수치가 맞을 겁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이거 한 부분은 틀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스틱스 아직까지 이거 모스펫 만드는 회사에서도 데이터 시트를 안 올려줘가지고 정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근데 어쨌든 16페이지니까 이게 뭐 최악의 경우에 그래도 50이잖아요. 50A 넘는다 쳐도 다른 제품보다 전원부가 좀 튼실하긴 하더라고요. 괜히 뭐 비싼 제품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12페이지만 돼도 사실 뭐4070 Ti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거 500A 정도 되잖아요, 출력량이. 근데 기본 전압이 1V가 넘을 거기 때문에 전력 소비랑 뭐230, 250 이런 건다 커버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전원부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겁니다. 높으면 좋긴 좋지만. 자, 여기서 4070 Ti 리뷰를 마무리 짓고요.
뒤에 쿠키 영상 올라갑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한번 같이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chance to be rude. Hey kid, don't ever let them get inside your head. They'll tell you what to do in life instead of everything you know that you could get. Don't let them guide your life towards regret. I'll fight for what I love with every breath. My past is filled with things I won't forget. I use them all to push me to my best. So treat the worst of times just like a test. If only I could go back in time, I'd tell myself that everything will end up alright. Just push yourself, test yourself, figure out what you like, and find your limits, don't be rigid, always work towards a prime. Surround yourself with open minds, people can change your life. A few friends with intent can help you feel alive. Find a passion, take some action, and with a little time, just be patient, make a statement, try to enjoy your life. They'll try to kick you while you're down. They wanna rise up while you drown. They wanna fill your head with doubt. They're silently scared that you'll figure it out. I'll make it look like I'm losing. Won't bother hiding my bruises. And when they finally think you're wounded, then it's your chance to be ruthless. I can see that they compare. I think everyone's against me. Maybe something in the air. Am I paranoid? I swear a void is forming and they're scared. I walk a straight path. Not many can say that. I'd like to play fast. Cross me and there's payback. You better pray that I don't see your face at any place that I go. I know you hate that. I've been doing fine. I'm not wasting any more time.